사회주의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수교하지 못했던 곳이 바로 쿠바였습니다. 1990년대 시작했던 북방 외교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는 평가입니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한데 한중 수교 버금가는 충격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김충령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수교 55주년을 맞아 평양을 찾은 쿠바 대표단을 김정은이 직접 반깁니다. 모란봉악단의 축하 공연까지 열릴 정도로 극진한 환대가 이어졌고 김일성, 김정일이 쿠바 지도자 카스트로 형제를 만나던 장면으로 양국 결속을 선전했습니다. 상봉하시는 역사적 화폭들이 무대 배경에 정중히 모셔지자 장면은 뜨거운 격정에 휩싸였습니다. 64년째 쿠바의 형제국을 자처해온 북한에겐 이번 수교가 1992년 한중 수교 못지않은 외교적 충격을 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으로선 상당한 정치적 심리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외교 라인에 대한 문책과 처벌이 이어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코트라가 아바나에 설립이 됐을 때 그리고 윤병세 장관이 아바나를 방문했을 때 당시 북한 대사들이 굉장히 평양으로부터 추궁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 김정은이 내세운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이 결과적으로는 쿠바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쿠바로 하여금 북한도 국가, 한국도 국가이기 때문에 선택지에 있어서 좀 쉽게 선택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재정난으로 제외 공간을 대거 철수시켜 40여 곳만 남겨둔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